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.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함께하는 TV ET 스타 TV 함께하는 기상자로의 첫 번째 관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아아아아아 자, 오늘 첫 번째 관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ET님 모쏠인가요? 이러시는데 너겠지. 예. 원래 모쏠이신 분들이 항상 그게 궁금해하더라고. 아, 근데 내 주변에 모태솔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 저 사람 모쏠일까? 아, 이게 정말 궁금해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쏠이지 슈바. 아, 욕하면 안 되지. 아, 그러니까 모쏠이죠. 나쁘나. 자, 쭉쭉 찍어주라면서. 그러니까 상대방도 모쏠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쏠인 걸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계속 모쏠이더라고요. 모쏠 모쏠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시청자분들 하도 슈발 뭐 아 슈발이란다. 슈발까지 인정해줘 얘들아. 슈발까지 인정해줘. 슈발까지 인정해줘. 답답해서 말을 못해 그러면은.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유튜브랑 이제 뭐 페이스북 그리고 뭐 방송에 찾아와가지고 와 이티니 욕을 왜 그렇게 하세요? 저는 역겨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 방송은 욕을 최대한 안 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슈발까지 인정해줘. 그것까진 해야지 내가 방송을 진행하지. 아니면 내가 방송이 잘 안 돼요.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티님 이따 저랑 스타한판 해주시나요? 이러시는데 님이랑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이라 랜덤으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. 님만 특별하게 해주면 님이 특별한 사람이잖아. 님은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주면 다른 분들이 서운해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? 어디 가서 뭐 음식점 같은 게 가서 사장님 저 아시죠? 아 저 맨날 왔는데 사장님이 존나 모르는데 그래요. 아 저 맨날 하는데 콜라 하나만 더 주세요. 아 그것도 못 주나?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장님 존나 난감해 한다고.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콜라를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해. 쟤는 주는데 나 안 줘? 왜? 쟤는 콜라 줬는데 나는 맨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오는데 주바 이러면서.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.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들 특별한 취급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지만은 남들한테 특별한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뭔 소리야.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. 여러분들 그냥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 자체만으로 빛이 나잖아. 여러분들 이티스타 TV 보는 분들은 다 몸에서 빛이 납니다. 막 샤랄랄라 막 이러면서 몸에서 빛이 나가지고 진짜 막 황금 골드론 막 이러면서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 가서 뭐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 뭐 이래가지고 막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있어도 빛이 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 좋은 말 했다. 욕만 하던 비의 DJ가 이제 또 이런 훈훈한 말도 하네.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뭔 소리야. 전혀 공감할 수 없는데요 그러시는데 나이 들면 뭐 공감할 수 있을 거야.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탈몬드 심이거나 이러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또. 아니 탈몬드 심이 거는 게 아니라 빛이 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막 몸에서 아우라가 나온다는 거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. 뭐 탈몬드 시비를 걸겠냐 얘들아. 너무하잖아 그거는. 뭐죠? 로보틱스. 왜 이렇게 잘하지? 사람 컨트롤 왜 이렇게 잘하지? 자 벌초 찍으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벌초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본전에 한번 들어가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따라가 주면서 운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체력 없는 거 찾아서 점사를 해주도록 하고요. 이쪽에 벌쳐 들어가서 마인 한번 또 심어주면서 그걸 끌어주고요. 컨트롤 왜 이렇게 좋죠? 상대방 왜 이렇게 좋았어 컨트롤이. 자, 자 팩토리를 두 개를 지어주고요. 어차피 로보틱스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보다 운영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린과 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자, 뭐가 이래 이거. 탱크가 살았어 근데. 중요한 건 이건 탱크가 살았어요. 예. 탱크를 한번 모아주고 이거 그냥 스캔 달면서 나갈까? 그 생각도 하면 되겠는데? 왜냐면은 지금 딱히 뭔가 견제가 있는 게 아니고, 자 스캔 달면서 팩토리 늘리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. 예. 자, 아 사령 근데 컨트롤 진짜 잘하신다. 컨트롤이 차원이 다르시네요. 예. 오 마이 갓. 신사 숙녀 여러분. 탱크 한 개 더 찍고 옷탱크에 벌초 쭉쭉 찍으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님 옵저버로 보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찔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예,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압박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스캔 스캔 오케이. 그 마린도 꾸준히 찍어줄게요. 왜냐면은 사내방의 그 셔틀 플레이가 굉장히 또 저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, 네, 그런 플레이에 대한 수비를 좀 해주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거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사내방 옵저버로 보고 막 대처를 하실 텐데, 자 그것을 최대한 당하지 않으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옵저버가 나오고 있네요. 뭐야 오즈 컨트롤 저거. 이분 컨트롤 장난 아니다.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. 네. 뭐지? 자, 이거는 사려면 6시 멀티가 이제 그 핵심인데, 글쎄요, 6시 멀티를 사려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, 자,
오케이. 이거 다 제거했고요. 자, 이거 못 들었죠? 제재. 컨트롤 되게 좋으신 분인데, ET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네요. 하하하하하. 자, 이렇게 해서 건전한 TV, ET 스타 TV와 함께하는 역퀴즈 상전의 첫 번째 경기에, 타이밍 진출 러시로 승리를 거둬냅니다.